지난 28일 사랑의 교회가 보건복지부와 국민일보 주최 저출산 극복 기획 시리즈 하나님의 선물 아이 조화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받았습니다. 사랑의 교회는 영적 공공재로서 사랑의 교회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마련하고 서초구에 기부한 점, 믿음의 4대가 함께하는 토요 비전 새벽 예배와 온가족 연합 예배 등을 선교 정책 차원으로 접근한 점 등이 귀감이 돼 특별상에 선정됐습니다. 사랑의 교회가 사회적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에 참되고 복된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역할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.